나이차를 느낀 적이 있어요? 솔직히 친한 형인데. 근데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나이 차이는. 아니면은 아, 이 형이 형은 형이구나라고 느꼈을 때. 어, 그래 그래. 좋다. 그게 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? 좋다, 좋다. 난 그건 것 같은데. 현질할 수 있는. 현질. 이성 친구한테 인기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저는 스무 살 될 때까지 연애 안 하겠다고 했어요. 아 진짜? 네네. 예전에 한번 밝힌 적이 있었는데. 네. 어 근데 왜? 내가 한번 사귀어 봐가지고 너무 힘드더라고요. 아, 이별의 아픔이. 그래서 그냥 그 승인이도 그런데요. 그냥 어차피 결혼까지 갈 것도 아닌데. 어머 생각할 수도 있어. 그 여자친구 때문이에요? 아이린 닮은 그 여자친구?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만났다가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가 그 여자친구랑 또 만났거든요. 오, 다시 만났구나. 그러다가 또 헤어진 건데. 아, 헤어졌구나. 혹시 제가 그때 어디 프로그램에서 물어봤을 때 너무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해서 맞아요. 그게 되게 힘들다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렇죠? 똑같구나, 어린이 나이. 똑같아요, 똑같아. 네. 네. 아, 일단 제가 너무 미안한 게 제가 만나자고 했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다가 아. 또 제가 만나자고 했다가 나쁜 남자 아, 미워 그래 마지막에 헤어지자고 바쁜 남자지? 바쁜 남자인데 아주 회심의 애드립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뭐 바쁜 남자하고 그렇게까지 어쨌든 잘 좋았다는 얘기는 감동받아서 그래요 감동받아서 불편하다 아니 내가 지금 흥분이 얘기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본인 돋보이려고 애들 그걸 이용하냐? 왜 이렇게 이용하냐? 그때 승윤 군은 뭐라고 하던가요? 그냥 네가 힘들면 헤어지라고. 아, 아, 승윤이도 어른스럽다. 어른이다. 빨려 들어간다. 어른이야. 난 스무 살 전까지 연애하지 않겠다.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. 맞아 맞아. 아픈 만큼.